나왔으면 네. 춤을 춰야 돼요. 셔플로, 셔플을 춰야 될까요? 셔플. 어, 비트 좀 빠른 걸로. 예, 예. 아, 그래요. 도전! 아, 원, 투, 뭐 이런 느낌으로. 처음으로 나와서 바보 셔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바보 셔틀 했어? 어렵게. 좀 웃더라고, 계속. 음악, 음악 쳐보세요. 야, 같이 가지 못했어! 다른 쇼 프로그램 나가서 아무리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충분해요. 약속해줘요. 예. 저는 예능에 나오면 그냥 시키면 다 해요. 어,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우리 아이큐 씨도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나오세요, 쇼 프로. 양익준 씨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말 호평을 받았던 네, 영화 똥파리의 강동민입니다. 아, 똥파리, 똥파리. 아, 뭐 때려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른이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냐? 맥주까지 우다 처먹고? 라고 있네. 감독님이자 주인공도 하셨고요. 예, 그렇죠. 굉장히 해외 영화계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구나.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은혁 씨. 20여 개 해외 국제 영화제에서 일단 러브콜을 항상 받으셨고요. 네.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타이거상 수상을 시작으로 스페인 라스 도와줘. 지수가 좀 도와줘. 지수 지수냥이 이거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국제영화제요. 그렇죠. 네. 라스팔마스. 그리고 프랑스 도빌 아시아 영화제. 네. 스위스. 스위스 프리브록 영화제요. 네. 어, 세계 영화제를 휩쓰셨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한글로요. 은혁아. 아이 너.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엠마 왓슨 아시죠? 네. 엠마 왓슨. 엠마 왓슨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똥파리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엠마 왓슨이? 똥파리. 아 진짜요? 어떻게 했다고요? I like 똥파리. I like 똥파리. 그러니까 뭐 원래 연기도 했었던 거예요?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연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 안에 있는 좀 뭐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계속 이렇게 성장통을 겪어오면서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출할 용도로 연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양주 씨가. 아, 오늘도 포스가 강해요. 어, 그럼요. 뭐 의상이나 네. 전반적인 스타일 면에서도. 아, 어, 귀여워, 귀여워. 애교도 있으시네요. 와. 혀가 되게 많이 나오시네. 네. 우와. 이상엽 씨는 극 중에서 좀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착한 남자 역을 아, 맞아. 맡았어요. 아, 그 전에도 연기를 쭉 했지만, 아, 내가 인기가 정말 많아졌구나. 실감해요? 어, 예전에는 안 씻고 그냥 동네 돌아다녀도 다들 이제 모르시니까 편했는데 요즘에는 안 씻으면 그래도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예. 바로 토통령 답변입니다. 짠! 오! 야, 이게. 아, 이게 다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 네. 뒤에서 다 사인받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다. 어머, 남해처 본네트에. 네, 즐거워서. 즐거워 사인해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박비안 박비안 이렇게 부르니까. 네.
오늘 강심장 나온다고 SNS에 또